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The Death Samsung. 네, 베트남 공포 게임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약 1시간 정도 된다 그러고요. 약 공포 난이도는 공포도는 한 20엄마 정도 된다고 랄프가 얘기해줬습니다. 하지만 전 상남자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아, 여기가 어디지? 에? 하이, 비가 오네. 내가 왜 여기 있지? 코트야. 형님 존나 맛있다. 어떤 빌라 느낌인데? 어 뭐야? 어 뭐예요? 씨발. 어? 누구인가? 누구냔 말이야? 엄마! 어! 누구인가? 아,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씨발. 아, 너무 어두워, 씨발. 이럴 땐 뒤를 보고 걸으면 되죠. 엄마! 컴퓨터. 뭐야? 왜 난 들어갈 수 없지? 여기 우리 집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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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지? 어, 갑자기 배경이 바뀌네. 아, 씨발, 존나 오컬트인데, 이거? 오오오오오!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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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왔어. 어? 상호작용이 가능한 넌 누구니?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짝짝인데요! 키를 드릴게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누구야? 엄마! 어! 아, 씨발. 1장. 코트야, 눈에 오래 있어. 그다 갑자기 바뀌는데? 무서울 땐 띵띵땅땅 노래 불러요. 그러면 안 무서워. 나는 나는 아일라 냉다 먹는다 다 띵띵땅띵 왈라 띵띵땅띵띵. 아, 왼쪽 위에 나오네. 숫자 4 하우스를 찾으십시오. 씨발년아. 그런 거에 놀라면 이거 한 40억만 되겠는데요? 어, 안 놀래 이런 거는. 요. 축구공. 공. 아마도 평범한 공. 아마도 여기 아이들의 공. 오케이.
여기 있는 애들은 장난기가 심한가 보구만. 잡히면 바로 카프킥으로 응수해 줄 텐데 말이지. 쟤 ơi, nhà thầu bác lên bán đồ với. 저기요. 마이, 호프레이. 저 좀 도와주세요. 쓰레받기 좀 주워주세요. 나한테 시키고 지랄이야. 어? 예? 없어진 물건을 집어들기 위해 국수 상점의 주인을 돕습니다. 아줌마가 퀘스트를 줬네요. 뭘 집어드리면 될까요? 아줌마가 뭘 떨고 오신 거예요? 아줌마, 이 쓰리바퀴만 집어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어, 젖같이 생겼네 아줌마 진짜. 뭐 없는데? 그냥 쓰리바퀴만 집어서. 쓰레받기 옆에 쓰레기랑 통 같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다 주워주세요. 아 이걸 다 주워달라고? 네. 와 이 아줌마 웃긴 아줌마네. 씨발 시키고 지랄이야. 같이 상단에 저거 퀘스트 하니까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거. 뭐 목욕탕 가려고 하셨나? 쌈배는 아줌마가 떨군 거 아니죠? 상호작용을 알았는데? 어, 다른 걸로? 저기에다가 뭘? 바켓스 맞고 여기는 뭘 써야 될까? 바켓스 안에 물건 다 때려 넣어야 돼. 아 바켓스 안에다가? 네. 사용할 수 없다는데? 쓰레받기는 옆에 놔두고. 아 이렇게. 마이 호프레이. 됐다. 됐어요. 다 했어요, 아줌마. 야, 뭐 잡네? 고마워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자, 손꼽지 마라. 저랑 이리 와. 전 여관을 찾고 있는데요. 왜 하? 해적 팀이야 나. 어디 여관이요? 자, 저런 팀이야 수본. 어, 그 집 주소가 04로 끝나는데 여기 04라고 이제 적혀진 그 주소 뭐 이런 거 없어요? 4? 뭐? 야, 수본. 4번 집? 자꾸 짝퉁대. 확실해요. 그 집 이상한 집인데. 뭐 잘못됐어요? 저거이. 야, 야, 너 아, 그 집 귀신 들었어. 그 사람 그 집에서 죽은 사람들 겁나 많아. 그 4번 집에서 말이지. 조심해. 총가. 예? 그 저기 철문 뒤에 있는 집이야. 예. 어, 예. 시발 바로 앞집이구만. 안녕하세요. 이봐. 나 여기 있어. 어? 아 잘못 찾았나 보네. 여기 같은데? 철문 다 철문이구만. 4번 집은 4번 집이라고 나와있지 않을까?
있다고 한 사람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아 위에? 나 여기 있어요. 아까 그 집 위에? 네. 이봐 나 여기 있어 자기야. 아 여기 있구나. 아 자기야 문 좀 열어줘. 시발려나. 아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여기 어 저기 집 번호 04 그 4번 집 찾으세요. 그 집 제가 주인인데요. 예. 거기 가려고 하는데요. 그 저희 언니가 저번 달에 병원 가기 전에 그 집에서 그 집 빌렸었거든요. 왜요? 아, 아 씨발 베트남어 씨발 구글 번역으로 했네 개새끼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조심해요. 네. 기억할게요. 엄마. 누구니? 야, 너 벽에다 그래 낙서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어? 너 사람이 말하는데 말 안, 말처럼 안 들려? 야, 이 새끼 봐라. 아무도 없어요? 어? 뭐야? 뭐야? 내 손에 구더기가? 아! 뭐야? 완전 귀신 들리는 골목이네. 와, 뭐야? 장례식 같이 코드로 잠겨진 절묘한 모이사 상자, 모자이크 상자, 아 모자이크 상자, 모이사 그래, 모자이크 상자. 내부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부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 모자이크 상자. 누구인가? 하수구가 역류하고 있어. 이 동네에서 싼 똥들이 다 역류하고 있다고. 어떻게 된 거야? 오줌인가 똥인가? 뭐야? 뭐지? 물이 자꾸 차오르고 있어. 시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에 보면은 박스 있어요. 박스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아니, 그 벽에 있는 거 숫자 보고 맞추시면 돼. 벽에 숫자가 있더라. 24 37 25 37은 확실한 것 같고 24 25가 아니네. 24네 24 24 37 열렸다. 지포라이터가 들어있네요. 지포라이터 지포라이터로 불 붙여서 씨발 것들 내가 정화시키겠어. 들어오기까지 존나게 힘들었다. 드디어 들어왔다. 4번 집. 뭐야? 집 안에 또 그냥 집에 집 내부가 아니. 어, 집 맞네. 집 엄청 기네. 이 집이 완전 귀신 들린 집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엄청 저기 있었던 거지.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 괴롭힌다 이거지. 열리지 않잖아. 어, 인형. 넌 이렇게 목이 꺾여 죽을 거야, 이 병신아. 내가 목이 꺾여 죽는다고? 어? 누군가 서있다. 아이씨! 그 노상방뇨 하면 안 되죠! 그 남의 집에 와서 그 노상방뇨! 엄마! 깜짝이야, 씨발 새끼야! 오줌이 잘 안 나와. 아, 아니구나. 노상방뇨 하고 있는 줄 알았네. 아, 저기요. 뭐예요, 아저씨? 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어? 뭐야? 뭐지? 집 구조가 진짜 특이한데? 이번엔 여기가 열리겠지? 제발 열려라. 안 열리잖아. 가는 길을 찾으십시오래. 어? 누구야? 누구예요? 잠깐만 나. 아, 이거 못 끄네. 기능. 좀 끌게요. 이게 안 보여가지고, 미션이 안 보여가지고. 어? 껐는데 왜 안 나와? 이렇게 껐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으십시오.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건가? 아, 겁나 왔다 갔다 하게 만드네. 안 되잖아.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어? 뭐지? 아, 여기 막혀 있네. 너가 흑막인 거냐? 내 손에 팍 튀어나오겠지 뭐. 오, 아니네. 제2장. 베트남 전통 의상이야 저게. 오, 이 모든 건 꿈이었어. 어, 이 새끼 스트리머야? 탁상에 마이크가 있노? 스팀도 있네. 액박도 있고, 아, 저 플스도 있고. 이 새끼 아무지 새끼구만, 이 개새끼구. 어? 누구지? 아니, 핸드폰 벨소리 이런 걸로 해놓는다고? 안녕. 또 악냥에게 전화 왔네. 자고 있었어? 아니, 그냥 잠들었는데 악몽 꿨어, 씨발. 아, 네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꿈 말이야? 야, 너 그 집 빌리지 말라 그랬잖아. 왜 말을 안 들어? 돈도 있는 새끼야, 너 왜 그러니? 아, 씨발, 나도 몰라. 야, 그나저나 그 네가 그 임대한 그 집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았거든? 말해봐. 야, 그 집에서 20년 전에 3명이 죽었어. 진짜? 어떻게? 뭐 악마 들린 집이래나 뭐래나? 어, 그렇대. 야, 내가 여기 지금 전화로 설명하기 좀 길고, 내가 그 인터넷에 찾은 문서를 좀 팩스로 좀 보내줄게. 받아봐. 어, 팩스로 좀 보내줘.
야, 너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데 진짜 너 진짜 이사해라. 어? 세 명이나 죽어나갔다는데 거 집에 있을 이유가 있어? 아니 이 새끼들은 카톡 같은 거 할 줄 모르나? 굳이 문서로 받아야 돼? 보자. 하노이 보안 신문의 팩스 4번. 읽고 싶은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수준이다. 아까 그 까마귀 같은 게 이게 좀 약간 복선 같은 건가 봐. 인터넷을 검색해 봐야겠다. 뭐야? 인터넷이 왜 안 되지? 모뎀 선을 제대로 안 꽂아놨나? 신분증. 이름이 배설물을 하십시오. 그래, 씨발. 아, 잠 잤갔네. 네. 엄마의 편지. 엄마랑 자기하는 사이네. 이거 방송 나가도 됩니까? 아, 애야. 부모가 자식한테 베이비라고 부르는 걸 자기야로 해석했네. 야라 이 개새끼야. 엄마 뭔 소리야? 인터넷 모뎀을 확인해야 된다는데? 본체 어딨어? 본체 어딨어? 본체가 다른 데 있나? 안 놀래 이제. 일도 안 무서워 개새끼야. 아 이렇게 달아놨구나. 아, 모뎀을 리부팅 했고 화장실 한번 열어볼까? 안 열리고요. 그 사이버펑크 깔려있네. 사펑 2047? 요거 사펑 아니야? 모뎀 대설정 했잖아. 아이 씨발 왔다리 갔다리 존나게 만드네. 비엔남이니까 이해를 해야지. 뭐야 뭔 소리야? 어떤 새끼야? 어? 엄마! 씨발 새끼야 개 씨발 고양이 진짜 갈팍 칵 쳐쳐 죽여. 모뎀이 작동을 안 하네. 아, 내일 통신사에 전화해가지고 AS 받아야겠다. 화장실 가서 잘하는데요? 화장실 가서 잘하고? 왼쪽에 나오잖아요. 이상한데. 아, 자라 그랬는데 나 화장실을 왜 가나? 화장실에서 뭐 또 인터넷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나? 화장실로 바로 직행. 오줌 짜야지. 어? 뭐야? 뭐야? 역류한다! 혈뇨가 역류한다! 누구인가? 진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어? 다 사실이었던 거야? 이 집에 있었던 일이? 방금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 전부 다 사실이었단 얘긴가? 뭐야? 또 전화가 온다. 나 방금 귀신 봤어 친구야. 안 들려? 야! 들어봐. 나는 이 가족의 세 사람이 죽은 밤에 대한 던장만 정보를 알고 있다. 자, 안, 야, 여보세요? 야, 아, 안 들려. 어? 무슨 소리야? 아. 뭐야, 전화도 안 터져?
이런 씨발.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화장실은 온통 피범벅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집을 나가야겠어. 이 집은 이상해. 나가야겠어. 인터넷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제발 집을 떠나자. 완전 귀신 들린 집에 살았던 거야. 뭐야? 파큐벌레잖아? 카카로치가 있어. 카카로치. Fucking 카카로치. 내가 정신이 나가는 건가? 누구인가? 나가자. 뭐야? 문에 쇠사슬이 걸쳐져 있어. 난 나갈 수 없는 건가? 칼 가는 소리 뭐야? 어떻게 나가지? 큰일 났네. 쇠사슬을 끊을 만한 볼트 커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이 집도 문도 안 열어주고. 어? 창고인가? 아니네. 다시 집으로 가야 되네.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어허. 파밍을 할 수 있는 게 있을라나? 없는데 전혀. 체인을 자르는 방법. 가족 사진. 체인을 자를 수 있는 볼트 커터를 구하러 가봅시다. 열어줄 리가 없지. 여기 있다. 자물쇠를 깨야겠네. 자물쇠를 깰 만한 게 있을까? 여기는 뭐 자물쇠 깰 만한 게 아예 없잖아. 내려가 볼게요. 열렸다. 볼트커터, 볼트커터. 볼트커터가 없는가? 볼트커터가 없는가? 나는 볼트커터를 찾으러 왔다. 볼트커터를 가지고 와야지. 아마 화장실에 있지 않을까요? 자물쇠를 자를 만한 볼트 커터. 어휴, 뭐야? 랄프야, 볼트 커터가 어디 있니? 다시 돌아와도 없는데. 아니, 찾아봐도 안 나와. 주방에 있네, 주방에. 아니, 주방은 그거야. 어, 3층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네. 어,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아니야, 아까 거기잖아. 주방? 네. 1층 주방? 내가 아까 분명히 봤는데. 주방 옆에 문이야. 주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너무 어두워갖고 안 보였나 봐, 여러분들.
여기 주방. 제일 처음에 들어온 뽀뽀. 아, 그 더러운 주방. 어, 여기 맞아요, 주방. 거기 맞아요. 여기 맞잖아. 이거 안 열려. 열리지가 않아요. 씨발. 아, 제일 처음에 들어온 주방이. 안 나가지네. 뭐야? 어, 길을 잃었네. 어, 방금 있던 거기 있죠. 거기 위쪽 한 봐요. 위쪽. 방금 있던 주방. 여기? 거기 위에. 저 있네요. 그 있잖아요, 거기 위에. 거기 저 빨간 거 저게 체인커터 아니에요? 어, 이 왜? 야, 씨 여기다 숨겨 놨어. 너 뭐 먹냐? 초콜릿이요. 여기 의자를 놓고 여기다 의자 놓고 오케이 올라가서 볼트 커터를 집어서 내려가면은 귀신이 또 내 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올라가자. 가자. 에헤, 찾았다 볼트커터. 난 여기서 나갈 거야 이 씨발 새끼들아. 아, 그 위에 무슨 상자 같은 거 있었는데 그거 가져 안 가져가 되나? 일단 나가자. 하나하나? 뭐야, 결계가 있는데? 어? 아줌마다. 아줌마! 도와주세요! 갇혔어요! 아줌마! 안 들려요? 뭐지? 내가 안 보이는 건가? 옆집 아저씨라도 한번 불러볼까? 아저씨!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아저씨. 너 미쳤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아니 입구가 막혔어요. 뭐? 입구가 막혔다고요. 뭔 개소리야. 나방 아저씨. 어? 이 아저씨가 뭐 원하는 게 있나봐. 그걸 좀 가져다 주면은 나가는데 도와주겠대. 아저씨가 원하는 게 아마 내가 봤을 때 그 아까 그거 같은데? 아저씨가 그 문 밑에 뭐 준 거 같은데요? 아, 문 밑에? 네. 아, 뭐 좋네. 아, 번역이 좆 같아갖고 이거 뭐 게임하기 빡세네 이거. 어? 뭐지 이거? 열쇠! 아, 위에 있는 거 가져오라고? 아, 인간의 손가락이랑 치아랑 머리의 자물쇠를 가지고 오라고. 아, 그거 위에 있는 거? 어, 아까 그 저 조그만 그 상자 있잖아.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라 이 말이지. 예. 꿈보다 해몽이요. 어쩔 수 없어. 예? 인형은 내가 가지고 있고 아마 그 상자 안에 이빨이랑 뭐 그런 거 있겠지? 뭐 손톱, 뭐 손가락? 엄마! 너무 어두워서 갈 수 없어. 엄마! 씨발 새끼야! 아 씨발 진짜 깜놀 좆대네 이거. 아 개새끼가 진짜. 하고 지나가는 게 그니까 아니 이거 놀래. 직접 해보면 진짜 놀라게 된다니까.
모두 가져갔어. 상자 어딨노? 어? 뭐야 이거? 아, 여기서 문이 뚫려서 이렇게 되나 보네. 어. 아, 상자가 여기서 있는데 게임 쉽게 풀릴 것 같았는데 없어졌네. 근데 번역탄만 하기에는 게임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난이도가 아니야. 아, 이 상자를 내가 분명히 찾았는데 여기서 진행이 안 되네. 계단 올라가는데 옆에 문에다 쓰세요 열쇠를. 여기 내가 분명히 열쇠 썼다니까? 썼는데 안 열렸어. 방금 내가 해봤잖아. 사용할 수 없음이래. 화장실 옆문이요. 화장실 옆문? 네. 아, 여기? 어, 여기도 안 된다는데? 그 바로 밑에쯤. 화장실 옆문. 확인. 안 되잖아. 랄프도 좀 잘못 알고 있네. 안 열려요. 어, 여기 열렸다. 아, 뭐야? 방마다 다 이러고 다녀야 돼? 어이가 없네, 진짜. 우리 지멋대로 다치노. 불상이 있고 열어봐서 상속 동의 스토리 관련된 내용인데 번역이 개판이라. 생일카드 오케이 생일카드 받고. 오 이거 어 퍼즐이네. 되잖아. 야, 너 이거 알 수 있겠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옮기고 그 가운데 거 가운데 거를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큰 거는 작은 거 위에 못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작은 거 저 3번을 1번으로 옮기고요. 아니 그 2번이잖아요. 3번을 1번으로 그리고 3번을 2번으로. 아 이렇게? 1번을 2번으로. 어. 아니요 여기 아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이거 1번 보내고 이렇게. 아 아니 아니 옆으로 보내야지. 어. 어 복잡해. 아니 1 아 아 알아 나도. 가만 있어봐. 이게 맞잖아. 아니야? 어떻게 옮기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끝? 아닌데. 아, 이게 하노이 게임이라는 거야? 하노이의 탑. 자, 여기 진행이 안 되는데. 해봐.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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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죠? 나도 아까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 더 이상 안 돼 진행이. 어? 띠리띠띠띠 어? 와 이게 된다고? 와 이게 된다고? 어 일마 이거 아 이게 맨 큰 거 안 되지. 하늘 게임 재밌다 이거. 머리를 되게 굴려야 되는 게임이네. 아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 와 이게 된다고요. 이게 된다고요. 와 오 대가리 깨진다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하지? 큰 원반 어떻게 가져오지? 이거 뭐 하노이 게임 시뮬레이터야? 열받네. 공포 요소보다 이게 더 재밌네. 아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다 이거 가져왔죠? 와 지린다. 어 이거 인정할게. 야 이게 제일 큰 게 아닌데. 이렇게 가져야지. 이게 제일 큰 거잖아. 와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아니 그거 백업 돼야지. 이렇게 해야지. 지렸다. 와 열쇠. 가게도 다 찾았죠? 열어주세요. 씨발 열어달라고. 불 꺼야 되나? 또 열쇠? 아 부처 사진. 네. 뭐 없네. 어? 떨어진 거 다시 넣어줘야죠. 넣어줬어. 넣어주고 그 다음인데 여기 뭔가 있나 본데. 떨어진 건 죽기만 있잖아요. 다시 붙여야죠. 아 여기다가? 네. 붙입시다. 지랄을 하세요. 옴 마니 밤메 옴 마니 밤메 옴 마니 밤메 옴. 성불하십시오. 부처님 제발 절 나가게 해주세요. 부처님 부처님 이렇게 빌게요. 제가 열렸다. 다시 나가는 거야. 어? 불을 밝히기 위해 라이터 fucking lighter.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이 씨발 새끼야!
당신 바람 폈지? 아이 뭔 개소리야. 좀 개소리 좀 그만하고 좀 풍 좀 쏴. 개소리 그만해. 이 시발년아! 바람 폈다 그랬지? 날 때려? 이 시발 너? 안 놀랬어. 미안한데 이런 연출이 하도 많으면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작은 검은병. 라이터 불이 들어오다 말다 좀 난리를 연병을 하네. 나가 될 듯? 검은 항아리를 여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검은 항아리를 내가 지금 입수를 했고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은 항아리 여는 방법 어떻게 열 수가 있을까? 검은 항아리를 여는 방법. 밑으로 다시 내려가 볼까요? 열쇠가 하나 있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데. 검은 항아리 여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땅바닥에 후려 던지고 싶은데. 여기서 깨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잉? 오래된 열쇠 먹으셨나요? 어, 열쇠 먹었어. 네, 침대 옆에 금고 있을 거예요. 열어보세요. 침대가 어디 있는데? 찾아야지. 침대가 너무 어두워. 침대. 컴퓨터 설치돼. 침대는 컴퓨터 설치돼 있는 곳인데 여기가 내가 들어가지지를 않아. 여기가 내 집이잖아. 내 집 문을 닫아버렸는, 잠가버렸는데. 열쇠를 열어야죠. 아 이제 열리네. 시벌. 아니 이게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진짜 내가 웬만하면 나도 같은 내용으로 하고 싶, 뭐 좀 불만 얘기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전혀 힌트를 못 알겠으니까. 오케이 열쇠 먹었다. 오랜 열쇠 먹고요. 생일사진. 그 열쇠 금고 열쇠. 오케이 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약간 보여주는 것 같아. 어떤 아이가 고통받고 그랬나 보네. 학대를 받았니? 자 이제 검은 항아리를 좀 열어야 될 것 같거든요. 검은 항아리 주방 싱크대 옆문이요. 오래된 열쇠 쓰면
근데 번역만 좀 괜찮았으면 할만했을 텐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분위기가 솔직히 내가 게임 방송하고 있어서 그러지 이거 진짜로 그 혼자서는 플레이하기 힘들 정도의 좀 그런 분위기긴 해. 어. 문이 열렸는데? 끼익 여는 소리 들렸는데? 주방 싱크대 옆문에다가 쓰세요. 열쇠. 어? 항아리. 자, 열어보자. 이상한 물체. 손가락이네. 아저씨가 찾던 손가락. 엄마! 아 씨발 놀려라. 아저씨가 찾던 손가락을 제가 지금 가지러 가겠습니다. 이 물체를 씻어야 된대. 손가락을. 물이 안 나오네. 물을 나오게 하려면 아까 2층 세탁기 같대. 오케이 오케이. 불상 방에 있던 그거 보고 싶네. 3층이잖아 그러면. 어, 왜, 아니 거기 맞아요. 방금 봤던 거기가 맞아. 아 여기? 네. 어, 오케이 확인. 세탁기에다 돌려버리는 건가? 아 아니구나. 아 여기 여기 손가락을 씻자. 어, 뭐야 내 손가락이잖아. 사장 다행이다. 환상이었어. 씨발 손가락 검지 손가락 하나 잃는 줄 알았네. 오케이 노인에게 손가락을 줍시다. 그 1층 저기 살던 노인. 아저씨 손가락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요. 손가락 가지고 왔다고요. 에버디 봐봐. 잘했어. 나 두 개만 더 갖다 줘. 뭘요? 두 개를 더 갖다 달라고? 아, 씨발 존나 시키네. 개새끼가 그냥. 2층 계단 옆문이요. 여기 1층이고 2층 계단 옆문. 모든 방을 다 들어가 봐야 되겠네. 그걸 빠르게 들려고 말해 준 거야. 어, 오케이. 달리기 없으니까 개 짜증나 진짜. 똥개훈련 뒤지게 시키네. 개같은 노인 내가. 2층 계단 옆문. 여기 말하는 것 같은데? 어? 형 안된다는데? 불상 있는 데가 2층 정확한 거야? 아 여기? 계단 옆이라고 그랬어. 가족사진 아까 봤고 금고도 열었고
TV는 오지게 나오고 있고. 다음 퀘스트는 뭐 그대로인데? 여기 아닌가 보다, 그지? 불상방에선 더 이상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 3층. 남은 데는 이 3층이야. 여기다 여는 열쇠인가 보다, 저 열쇠가. 어? 아닌데? 아니, 어디다 쓰라는 거야, 씨발, 노인네, 개새끼야. 아, 땀 왔어, 씨발, 승질 날라 그러네, 정말. 안 돼, 삼촌도. 여기는 열어봤고, 뭐 없었고. 여기 아까 했는데? 안 돼. 2층 계단 옆방 들어갔죠? 어, 들어갔는데 뭐 없었어. 그 사진이랑 뭐 걸려있었죠? 내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 아, 어이가 없네. 더럽게 안 보이네, 씨발. 사진 다 써, 내가 아까. 회전도 시켜보고. 금고 있고. 위에 뭐가 있나? 달력 있고. 야, 진짜 여기는 뭐가 없어. 아, 주방. 주방이 뭐였어? 주방. 주방 옆에. 야. 주방 계단문. 뺑뺑이 존나 시키니까 좀 약간 머리감 떨어지네. 달리기도 없죠. 달리기도 없어, 병신 같은 게임. 쓰레기 게임이네. 주방 옆에 계단문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 왼쪽, 여기 왼쪽. 네. 여기 써보죠, 열쇠. 아, 이제 열리네, 여기네. 마네킹 있고. 마네킹 있고. 어, 해봐. 안 무서워. 미안한데 무섭지 않아. 여자의 사진, 남자의 사진. 여성은 걸어줘야 돼. 둘이 저기 그 남자가 남 그 가정부라 이런 걸로 인해서 저기 했나 보다. 맞지? 여성까지 걸어줘야 돼. 거기 말고. 불상 밑에 사진을 걸 곳이 있어? 네, 거기 속할 때잖아. 아, 이렇게? 누가 뺀 거 같아.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오른쪽이구나. 뭐야, 관이 움직여. 관이 움직여! 에? 안 나가신다고? 땅을 보면서 가면 되지요?
열쇠 가지고 나가야 되나? 아, 씨발 게임 너무 불친절해. 열쇠도 이제 사라져서 뭐가 없는데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어 뭐야? 대출 요청 양식. 오케이. 비즈니스 저널 이제 다 찾은 듯요. 밝은 곳으로 가시죠. 열렸다. 어 누구야?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또 까드득 빠드득 빠드득 까드득 하세요? 어떤 새끼죠? 뒤에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하지 마, 랄프야, 그런 거. 화나니까. 이제 나한테 인형이랑 팬츠밖에 없는데 인형을 어디다 써야 되지? 1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인형 등 뒤에. 맞죠? 1? 이거를 어디다 쓰느냐가 관건인데 말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또 뭘 보여주려고요? 나는 그 거리 쥐가 이거는 뭐 번역이 안 된다. 아예 cháu sẽ về tác động với bố cháu chắc sẽ ổn thôi cô ạ. Dù gì hai gia đình cũng trở thành thông gia thôi mà. Đúng đúng, chúng nó tài lắm. Còn còn thằng sinh viên nghèo kia, cô sẽ có cách giải quyết để con Linh đừng quên nó đi. 제작사 새끼들이 좀 구글 번역 말고 좀 제대로 된 그 저기 한국인을 한 명 섭외해 가지고 하면 좋잖아.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도 가면 되나? 냉장고. 주방? 1층? 방금 있던데요. 오케이. 아 여기 가지는구나. 나 몰랐어 가지는지.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옥상에 바로 있어요, 바로. 야, 씨발 진짜. 바로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야 되기 때문이죠. 바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를 들고 가겠습니다. 지랄을 해라. 지랄을 해.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개지랄들 하고 계시네. 바로로 냉장고 문을 제껴서 열면은 뭐가 있을까? 뭐야? 뭐가 시체 같은 게 있는데? 아, 오, 이거 그거야? 아, 이건 내가 잘하지. 이건 내가 더 할 줄 안다. 아, 나 이런 퍼즐은 좋아해요. 재밌어요. 퍼즐 재밌죠. 면상 맞추고 그다음 모가지 오고 어깨 오고
그다음 비암이 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살짝 뭔가 어딘가 이상한데? 얘랑 얘랑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가? 맨 위로 머리가 가야 되네, 생각해보니까. 아, 씨발. 맞네. 초기화. 다시 초기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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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아니 이건 랄프도 못해? 뭐야? 왜 둘이 막 섞이고 왜 이래? 이래도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내려가죠? 겹치기가 되는데? 족버그 아니야 이거? 겹치기가 있어 이거. 족버그야 여기가 클릭이 안 돼. 아이씨 빨 진짜. 이 새끼 얼굴이 클릭이 안 돼. 어 겹쳐버리잖아. 뒤로 가서 다시 한번 해봐요. 끝냈다가 다시? 얘 또 안 움직인다. 가만 있어봐. 얘가 안 움직이는데? 와 역대급 버그, 10버그. 야 이거 네가 해봐. 안 돼 랄프야. 주선이 당연히 안 돼. 주선이 안 되면. 아 뭐냐 이거? 이거 누가 사는 거예요? 응. 안 돼. 대가리가 안 올라오나요? 대가리 안 올라가. 올라오는데요? 새끼 지저 저 빡빡대가리를 가져와야죠 이제. 그치 빡대가리가 봐봐 안 된다니까. 클릭 안 되잖아. 봐봐 안 돼. 대가리가 안 움직여지게 돼 있어. 병신 같은 게임. 씨발 게임 진짜 짜증나네. 족버그 지리네 이거. 일단 탈모 대가리 먼저 가져올게요.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죠. 어, 된다 이제. 돼요 이제. 이거 좀 막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냥 그 지랄 하다가 버그 걸리더라니까. 거의 다 맞췄잖아 아까 내가. 대가리를 올리는 게 제일 관건이야. 대가리를 못 올... 아 또 안 되잖아. 걔가 또 안 되잖아. 씨발 새끼 이거. 아니 족 같은 퍼즐을 왜 넣어놨니? 아니 퍼즐 넣는 건 좋아. 좋다 이거야. 근데 씨발 이거 뭐 안 되게 해놓으면 어떡하냐. 발. 발.
여기 씨발이잖아. 이게 안 올라간다니까. 아, 걔 젖같네. 씨발거. 의도한 건 아닐 텐데. 이거 필요 없지 않나? 필요한 거야, 이거? 꼭 해야 되나, 이거? 이빨 뽑으래요. 바로 뽑아줄게. 아, 이걸로 하는 거야. 마우스 1로. 바로 뽑아줄게. 이걸로? 예. 네. 사용 안 돼. 다른 걸로 뽑아야 되네. 아무것도 사용 안 돼. 게임 끄자, 이거. 끄자. 비영신 게임. 씨발 새끼, 내가 바로 악플 달아줄게.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는 오늘 공포 게임은 좀 제대로 안 된 게임이다. 비영신 씨발 게임 바로 악플 달아줄게. 베트남 용어로 달아줄게. 베트남어로. 예. 네. 베트남 어딨어? 필리핀 아니지? 네, 베트남이에요. 어. Những câu hỏi, câu đố của Hay Geon thật khác thường. 인정받고 계시는 게요.